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란에 선명하게 기표된 투표지들이 줄줄이 미분류표로 넘겨집니다. 기계 오류는 없다던 선관위의 주장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지방선거에서는 무려 54,016표,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표가 무효 처리됐고 경기도지사, 부산시장 선거의 경우 무효표가 후보 간 득표차를 앞서면서 부정개표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6.4 지방선거 때 그 개표기에서 어떻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게 어느 특정 후보의 표이고 한데 이게 자꾸 미분류로 분류되는 빈번하게 상황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개표소에 모인 표는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자동으로 집계되고 심사 집계부에서의 수검표, 검열위원회 확인을 거친 뒤 위원장에 의해서 최종 개표 결과가 공표됩니다. 분류기가 정상적인 투표지를 미분류로 처리하고 수검표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하면 개표 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의 오작동을 개표 담당자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분류기의 기능을 개선했다고 말합니다. 투표지가 걸려 있으면은 그거를 해가지고 인식이 됐으면은 해당 투표지 그 함으로 넣어야 되고 그런 거를 사람이 해야 되는데 화면이나 그런 거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그렇게 좀 편하게 했어요. 20대 총선 개표에 사용되는 투표지 분류기는 모두 1523대. 이 기기들 모두 기능이 보완된 신형이라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원인 모를 미분류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선관위에서 정해놓은 유효표와 무효표의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잘 못 분류해요, 기계들은.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미분류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더 사람 손을 거쳐서 분류하게 되거든요. 숙지가 돼 있더라도 되게 그걸 애매모호한 기표들이 또 많아요. 선관위는 또 무효표를 줄이기 위해 투표 용지도 개선했다고 말합니다. 그 구분선상의 기표를 하면은 누구한테 기표한 것인지 유무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둠으로써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를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하지만 기표란이 많은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간격을 충분히 넓히지 못했습니다. 또한 24일 현재 공식 등록된 정당만 27곳인데 비해 투표지 분류기에 분류칸은 12개뿐이기 때문에 한 칸에 두 개 정당의 표가 함께 분류되는 경우가 불가피합니다. 분류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많은 겁니다.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결국 유권자가 직접 나서서 개표 과정을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와서 보시는 거예요. 과도한 의심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다면은 눈으로 와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만약 진짜 문제시 있다면 그거를 밝혀주시고 직접 참여해 달라는 거죠. 저희의 요청은. 무효표 외에도 투표지 분류기와 관련해 꾸준히 제기되는 또 한 가지 우려. 국가기관을 비롯한 외부 세력의 해킹 가능성입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구성하는 장비 중 하나인 노트북에 무선 인터넷 장비인 랜카드가 삽입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랜카드 제거를 미뤄오던 선관위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야 랜카드를 제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 사용되는 모든 분류기에서는 랜카드를 제거했다고 국민TV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랜카드라는 것 자체를 제거를 한 거예요. 작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부터 이번 국선에 가는 건 제거하고 나가기로 그렇게 했어요. 투개표 감시에 나선 시민들은 개표 결과의 왜곡 여부를 검증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거파티, 시민의 날개 등이 주관하는 투명선거 시민참여단은 개표 과정에서 기기 판독 결과와 수검표 결과, 최종 공표 결과를 비교하고 실시간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